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받았어요. 사법농단 47개 혐의나 있었는데 뭐 올 클리어 모두 무죄래요. 와, 이거 선고만 4시간 27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선배 아니에요. 양승태는 서울대 법대 나온 선배님이고 판사의 끝판왕인 대법원장을 자기네들이 다구리치고 칼같이 판결 내리기 힘들죠. 법조계에서 또 살아남고 계속 돈벌이 잘 하려면 이 판사들도 법복을 벗고 러펌 갔을 때 정관료 받고 서울대 법대 고대 법대가 장악한 법조계에서 돈벌이 잘하려면 판사 끝판왕 대법원장을 자기네들이 칼같이 팩트에 근거해서 깜빵 쳐넣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깜빵 쳐넣는다고 해서 자기가 출세한 것도 아닌데 그런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도 없고. 두 번째 이유를 또 설명해드리자면 좀 정치공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정치 관심 많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승태는 이명박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명박이 양승태를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했으니까 아이 이명박 꼬봉 살려준가 보다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면에까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양승태라는 사람은 이명박의 사람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노무현 정권 때 대법관으로 노무현이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명박 사람도 아니고 노무현 사람이었네 원래는? 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뒤에는 이면이 또 있어요. 정치판이라는 게 과거 기사들을 바탕으로 추리를 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양승태는 왜 노무현이 임명을 했을까? 이제 제 채널 공부 잘하는 분들은 요 정도 얘기하면 문재인이 또 튀어나와요. 요 양승태랑 문재인은 경남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에요. 그래서 노무현한테 양승태 이 사람 대법관을 임명하십시오. 문재인이 추천을 한 것 같아요. 제 랩셜입니다만. 왜냐면 경남고등학교 선후배면은 원래 지방의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만나면은 똘똘 뭉칩니다.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순천고 출신들 서울에서 모이고 또 광주일고 출신들 서울에서 모이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엄청나게 학맥이라는 게 대단해요. 근데 경남고는 경상도의 최고의 명문고고 경남고 선후배인데 이거는 분명히 문재인이 추천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문재인은 이명박과의 뭔가가 있어요. 불확실 선후배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양승태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게끔 추천한 게 문재인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의 추천이었기 때문에 이명박도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자기 힘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준 사람 쓸 수밖에 없었어요. 한덕수도 국무총리를 쓸 수밖에 없었고 뭔가 적폐들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개혁의 손발이 완전 묶여버렸어요. 문재인과 수박 적폐들한테 그 주변의 적폐세력들한테. 그래서 이명박과 한패고 문재인과 한패인 양승태를 문재인의 꼬봉인 윤석열 정권에서 무죄를 내리라고 윗선에서 압력이 내려왔을 수도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명박이 양승태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때 노무현 정부의 진보 법관체제를 자기가 되돌려놨다. 보수로. 그러니까 양승태는 이명박이 스스로 누구한테 외압을 받지도 않고 외부에서 추천도 안 받았다 이러면서 자기가 양승태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이게 흔들린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승태를 이명박은 좋아했던 걸 보면 아 문재인이랑 연결고리가 있구나 이명박이랑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왜냐면 외부에서 추천받은 바가 일절 없고 원래부터 이명박은 양승태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하니 노무현이 임명을 했지만 노무현의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의 사람이고 경남고 선후배고 그리고 문재인이 썼던 적폐 대법관을 또 이명박이 대법원장으로 더 승진시켜서 썼다는 것은 적폐가 지켜주는 사람이 양승태다. 문재인 이명박이 사랑하는 캐릭터가 양승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옳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양승태가 죄를 많이 졌는데 무죄를 받았나. 윤석열이 또 이명박 사람들을 계속 기용하고 있죠. 유인촌을 문체부 장관에 다시 기용을 했습니다. 원래 윤석열은 조선중앙 쪽의 적폐예요. 이명박은 동아일보 쪽의 적폐예요. 근데 유인촌은 이명박의 아바타고 그래서 유인촌을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다는 것은 동아일보 이명박 파벌도 다 같이 적폐가 하나가 돼서 끌어안고 내각제 개헌을 하는데 이 세력을 다 같이 동원하겠다는 걸로 보시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명박의 사람인 이동관도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죠. 안 됐긴 하지만 이명박을 끌어안기 작업을 해서 원래 조선중앙원팀 동아일보 원팀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었는데 왜냐면 이명박 정권 사람들 문재인 때 조직이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내각제 개헌하려면 의석수가 필요하고 더욱 보수 적폐 세력들이 원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폐 끝판왕 홍석현 방상훈의 지령으로 이명박 쪽 애들 다 끌어안아라 해서 유인촌 또 이동관 임명하고 양승태도 무죄를 내린 것이 아닌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정치 구도를 전제 같은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치판을 바라보셔야지 제대로 된 정치판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꼬봉은 문재인이에요. 그리고 동아일보의 꼬봉은 이명박입니다. 원래 문재인 정권 때 이명박 정부 사람들 조직이 하고 이러면서 사이가 좀 틀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내각제 개헌을 하려면 200석 이상이 필요하고 그러면 보수 적폐 세력들을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지가 유인촌을 언제 봤다고 갑자기 문체부 장관 임명하고 이동관도 임명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조중동이 하나가 되어서 적폐 세력들이 의석수다 모든 힘을 다 모으자 내각제 개헌하자는 움직임이고, 양승태가 정말 무리하게 무죄를 받은 것도 요 두 세력들이 좋아했던 양승태를 무죄를 내리면서 다 같이 하나가 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아일보는 고대만 좋아해요. 인촌 김성수가 만든 게 고대고 고대에서 또 만든 게 동아일보고, 그래서 이명박, 오세훈, 홍준표를 좋아하는 게 동아일보예요. 근데 동아일보는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밀었었는데 신천지 세력 동원하고 온갖 드럼짓들에서 홍준표를 죽이고 윤석열 듣보잡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좀 삐져 있었어요, 동아일보가. 근데 이제 조중동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재명이 죽질 않으니 또. 얘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10일. 3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어떻게든 이재명을 죽이든지 또 다른 짓을 하겠지만 이재명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민중들이 째려보고 있고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서 다들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이재명을 또다시 암살하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한번 큰 일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또 경호 같은 거 신경 써서 하겠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는 이탄희의 정치 명분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이탄희가 정치판에 대비한 명분이 양승태를 고발하면서 폭로하면서 정치판에 대비한 거였는데, 양승태 무죄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탄희는 정치판에 있을 명분도 사라진 거예요. 이탄희는 온도 존나 없다. 내심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양승태는 문재인이 추천한 걸로 보여지고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이명박 또 임명을 했잖아요, 대법원장으로. 적폐 바지 사장 두 명의 총애를 받던 자인데 얘가 이렇게 폭로를 해서 양승태로 괴롭게 한 거는 얘를 어떻게든 또 조직했다는 건가?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설인데, 하여튼 얘한테 칼자루를 맡긴 것 같아요. 내각제 개헌하는데 필요한 중대선거구제다, 아니면 연동형 비례제다, 요거에 네 정치 목숨 걸어. 너는 적폐 형님들이 사랑하는 양승태를 괴롭게 하니까 너가 총대 메고 한번 내각제 개헌 밀어붙여봐. 그거 못하면 너는 이제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또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이탄희는 예전에 2020년에 현직 판사한테 비판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탄희가 법복을 든 정치인이라고, 자꾸 판사팔이하고 이러느라고 법원의 중립성을 흔드느라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 관련 이력이 정치인문 정당성 제공하는 외관이 참담하다. 이탄희가 판사 좀 했다고 엄나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로운 판사인 척하면서 아직도 판사 탈영하고 쇼하고 이런 게 아닐 것 같겠죠. 현직 판사가 법원과 법관의 중립성을 흔든다. 이탄희가 이현진 인천지법 판사가 이탄희한테 지적을 했어요. 판사 시절 무엇을 했음을 정치인 입문 후에 주요 자산으로 삼거나 정치인으로서 업적도 없이 법관할 때 양승태 폭로한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려는 겁니다.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에 연연하는 것은 법복을 벗은 후에도 여전히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인다. 그쵸? 아직도 판사 타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추미애 전 장관도 판사 출신인데 판사 타령 안 합니다. 근데 이탄희는 업적이 아무것도 없으니 판사 때 폭로한 거 요거 가지고 똥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양승태가 무죄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양승태를 대법관으로 임명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이 양승태는 문재인과 경남고 선후배 사이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적폐에 가까운 양승태를 노무현이 임명을 한 그 배후에는 문재인이 있지 않았을까, 문재인 추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이 이 사람은 좌파가 아니고 양승태는 자기 마음에 든다고 자기가 대법원장으로 양승태를 임명을 한 걸 보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탄희는 내각제 홍보대사다 지적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니 이탄희 정의로운 사람인데 왜 까냐고 저 공격하시고 그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탄희는 클리앙에서도 보배드림에서 다 까더라고요. 딴지일보에서도 까고.